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날, 새날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복되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특별히 강건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어느 장의 말씀이든지 그렇지만 인간은 참 허무한 존재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허무한 존재가 되느냐?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은 학대받고 또는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허무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가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주변에 서로 돌보아 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줄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허무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13절부터 16절인데, 가난하게 태어나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에는 허무하다. 즉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을 잡았어도 허무하다 하는 존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허무할까요? 왕의 자리에 올라도, 또 친구가 있는 것 같아도, 열심히 수고해서 무엇인가 성취를 이룬 것 같아도 왜 마지막에 가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허무하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우리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맺어주신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허전하고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철학자 파스칼, 아주 신앙인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불의 철학자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신앙에 열심이었던 분이에요. 이 철학자 파스칼의 모든 사상이 집대되어 있는 그 위대한 책이 팡세라는 책인데, 이 팡세에 보면 이 책에서 파스칼은 인간의 허무와 죄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분은 원래는 인간적인 모든 좋은 조건을,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아주 좋은 스펙을 구비했던 분입니다.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서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공의회 의원이라는 그 지위에 젊은 나이에 진출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됩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지금까지 좋은 조건, 자랑할 만한 조건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좋은 조건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는 다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조차도 버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고백 속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가 이것 때문에 변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니까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문, 지파, 학문, 사회적 지위, 종교적 열심들은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다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다 버리고 나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나니까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만족, 행복, 감동, 감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국 여기 4장에서 솔로몬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이 결론으로 내리고 싶어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사회가 주어진 일을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허무한 것에, 허전한 것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 집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바람을 잡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계시로 음성으로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살고 저녁에 마무리할 때 오늘 바람을 잡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날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은 넘치는 충만으로 은혜와 감동이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가 허무한 것 붙잡으려고 권력의 자리에 또는 돈이 들어오는 자리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는 자리에 집착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잡은 것 같으나 결국 인생을 마무리할 때 보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바람을 잡기 위해 그렇게 많은 수고를 기울였던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 만나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속에 이것이 그저 바람잡는 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삶, 생명의 삶, 축복의 삶을 택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지치거나 피곤해 하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잘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이 시대 속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그리고 지하교회의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다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